오랜만이다 얘들아. 진짜 오랜만이네. 아, 욕박아도 되냐고요? 욕박아도 되냐니. 자, 오늘 루틴 한번 수행해볼게요. 일단 벤치프레스 500개부터요. 일단 벤치프레스 500개부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500개. 자, 25개씩 갈겨서 총 20세트. 아, 맞나? 잠깐만 계산해봐야겠다 다시. 자, 들어갑니다. 첫 세트. 유산소 안 하고 다이어트하면 1세트. 무슨 기분? 유산소 안 하고 다이어트하면 무슨 기분인가요? 다이어트 유산소 안 하고 하면 훨씬 기분 좋은데요? 그 막바지 가면 유산소 당연히 해야겠지만 유산소 안 하고 다이어트하면 훨씬 더 다이어트가 수월합니다. 유산소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몇 킬로로 할 생각임? 75킬로에서 73킬로 사이? 그 정도쯤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컨디셔닝도 좀 나오려면 저는 75킬로 정도 나와야 돼요. 75킬로까지 빼야 되니까 11킬로 빼야죠. 11킬로. 자, 이거 마지막 하면은 500개고요. 25개씩 20세트에서 총 500개. 벤치프레스는 하면 끝납니다. 와, 이거 뭐야? 이제 바벨로우는 400개예요, 여러분들. 바벨로우 400개. 형, 골드집 사람들 몸 좋아. 골드집 가잖아, 일단은. 내가 갔다 왔잖아.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애들 골드집 들어가잖아. 바로 헬린이 돼. 거들떠도 안 봐. 와쿠바라 키키. 야, 전바가 오늘도 와가지고 형한테 와쿠바라라고 하냐. 100킬로 때보단 와쿠 나아졌잖아. 새끼가 아주 그냥. 하니까 제가 쓰고 있어요. 형 바디 프로필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즘 한창 논란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제 댓글에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GPT님 항상 비포 애프터 컨텐츠 같은 거 하지 않으시냐? GPT님은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런 질문들이 한두 개였으면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보정 같은 거 떡칠해서 찍는 거 뭐하러 찍냐? 잠깐 몇 개월만 살쫙 뺐다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딴 짓을 왜 하냐라는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운동을 한 10년 넘게 했고요. 지금은 물론 전업 유튜버지만 직장인이었을 때도 운동을 했었고 학생 때도 운동을 했었고요. 일단은 저는 일반인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에 대한 거를 왜 하는지는 알아요. 왜? 일반인들은
선수가 아니고요.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운동은 부가적인 건데 운동을 매일같이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들 시선에선. 어떤 무언가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바디 프로필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동기부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목표 없이 운동한다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대회를 나가긴 너무 하드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바디 프로필인데 물론 바디 프로필에 잘못된 패들도 있어요.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완전 돼지 상태로 가가지고 찍고 보정으로 다 입혀가지고 몸을 바꿔놓는 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지 돈 주고 자기가 찍는 거니까 문제라고 할 건 없는데 근데 바디 프로필 정말 진심으로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체지방 맨날 20% 넘던 사람이 체지방 10% 정도까지 내려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건 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찍고 나서 바로 다시 몸 원상태로 돌아올 텐데 뭐하러 하냐. 근데 저는 그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절대 헛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운동도 나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주에 5번, 6번 뭐 4번씩 가가지고 매일같이 열심히 하고 식단도 어디서 여기저기 쳐봐가지고 식단에 대한 정보를 구해서도 해먹어보고 그런 것도 저는 다 운동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특히 운동이 업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걸 준비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디 프로필을 저도 찍었었고 주위에도 준비해보려면 한번 찍어봐라. 그리고 실제로 바디 프로필 주위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열심히 운동했던 과정과 식단했던 과정이 절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방으로 인해 잠깐 몸이 덮일 수는 있는데 다시 금방 또 돌아갈 수 있어요. 나는 바디풀 찍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바디프로필 그딴 거 왜 뭐하러 찍냐. 오글거린다. 꼴 보기가 싫다. 인스타그램에 바디풀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도 개인 소신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도 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취미로 하는 사람이 바디프로필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절대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전 그 사람들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두 달, 세 달 동안, 길게는 여섯 달 동안 계속 꾸준히 절제된 식사하면서 자기 업다로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운동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절제력을 갖고 먹고 싶은 거 조금 참아가면서 내 몸을 만들어 보는 거, 살면서 내가 이런 근육이 있었구나, 아 나에게도 복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 너무 의미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이제 자 마지막 40세트 레츠 킷 잇 야무지게 먹을게요. 자, 너무 맛있겠다.